2022년 2월 탑 파견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보파경 사경 시간인데 한 두 달 전부터 이 보파경 사경책을 준비해가지고 새해 보파경 사경하시는 우리 사경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보파경 사경집을 선물하려고 기다렸다가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 사경집 이 저기 보시하신 보살님 잠깐 나오세요. 저기 원일성 보살님 잠깐 나와요. 저 보살님 인간 스토리를 여기 잠깐 써요. 가까이 와가지고 네. 저 보살님 인간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소설을 써도 아마 상중하 세 권은 써야 되고 눈물을 쏟아도 국제시장 몇 배의 눈물을 아마 쏟아야 될 그런 그 인생 스토리를 내가 조금 아는데 그래요. 처음에 그 불법을 만나기 전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지 그때도 지금도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다가 조금 나아졌을 때 절에 가서 공양주를 했습니다. 불법을 만나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도 인연 되는 사찰에 가서 이제 공양주를 하고 그만 해도 상당한 이제 그 해탈을 한 택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보험회사로 지금은 무슨 컨설팅 회사 사장인가? 지금 컨설팅 회사라는 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그 회사 사정을 전부 이제 파악해가지고, 국가의 지원금을 아주 저리로 거의 뭐 무이자 듯이 그렇게 싼 돈이 지원금이 국가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 개인 회사를 어렵게 어렵게 운영한 사람들 그걸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회사가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도 보험회사 그 연락처를 그 전단지를 찍어가지고 앞 한쪽에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인쇄를 하고 한쪽에는 이제 연락처를 넣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막 돌려요. 그리고 뭐 아파트에 그 저기 저 우편물 꽂이에 가서 곳곳에 꽂고 이런 일을 무수히 했습니다. 그 불법이 좋아서. 뭐 그런 이야기 다 하기로 하면 뭐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왜 여기 노보살님 한번 이렇게 세워가지고 인사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이 보살님 모친이거든. 내가 그 보살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저기 경주 안강인가 어디 그 시골 그 할머니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날 왔을 때 보니까 완전히 귀부인이 돼갖고 온 거야. 귀부인이 돼갖고 온 거야. 근데, 이 따님의 그 인연으로 그 보살님도 그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저 자나깨나 죽어나서 하나 보파경이야. 보파경을 그전에도 한번 출판한 적이 있고, 독성용을. 그리고, 끊임없이 사경하고 끊임없이 보파경 독성하고, 그 노보살님은 독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딱 왔는데 얼굴이 전혀 달라져 버렸어. 그 보파경이 참 그렇게 참 실력이 있고 영험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사실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그 실증적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저기 우리 불자가 저기 그 미국 그 뭐고 그 외딴 섬 어디죠? 추운데 알래스카에 갔는데 딸이 거기 사는데
딸이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 봐주러 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침 맞으러 갔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 부파경을 놓고 사경을 하더라는 거라. 아니 기독교 믿으면서 왜 부파경 사경하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불자라 공부하러 또 다니고 그랬어요. 그 왜 그 부파경을 사경하냐. 아 이거 사경하면 부자 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부파경 사경한다고 하더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 이 부파경이. 아무튼 이제 그 부파경의 그 영험이라 할까 그 뭐 영험담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보살님이 이렇게 그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래서 이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또 법화경 사경을 늘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내가 이거 그 도안하고 하는 것을 좀 사경집을 코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사경집이 나온 거야. 지금 보살님이 또 한 분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경집이 있냐고 하면서 얼른 또 그 얼마 후에 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꿈을 또 가진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보살님이 여러 불자님들에게 이 법화경에 대한 공덕을 여러분들과 함께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법공양을 올리게 됐습니다. 참 아주 우리가 부처님을 그 믿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명훈과 피력을 얻죠. 명훈과 피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에 그 알게 모르게 가피를 얻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집안에 보면은 정말 아주 큰 가피력을 그 얻었어요. 그래서 또 그 은혜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회향하는 거. 인생은 회향이거든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벌고 쓰고 벌고 쓰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게 전부 회향돌입니다. 회향의 돌이에요. 그러한 이치를 잘 아셔서 이렇게 큰 아주 그 인연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그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배워서 본받고 어디에 가서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삶의 자세가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이제 박수 한번 치고 고맙습니다. 예. 불명이 원일성입니다. 원일성. 원일성. 참 우리 공양을 받다 받다 이렇게 좋은 공양 아주 처음 받았어요. 이 자세히 그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그냥 아실 거예요. 이건 이제 집에서 우리가 지금 사경하는 번하고 다르니까 사경하는 번은 사경하는 번대로 하고 이것은 집에서 그 자녀들에게 시켜도 좋고 또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그 서점에서 더 사서 하셔도 좋고 한자 한자 뭐 하늘천 땅지 뭐 다 붙여볼 사람인 이거 다 해놨으니까 이거 한지를 만약에 다 여기 읽어가면서 쓰고 밑에 번역본 해놨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 이거 법화경 한번 이거 일곱 권 다 쓰고 나면은 뭐 거의 뭐 필요한 한문은 다 알게 되고 한문에 물리도 날 것이고 또 법화경에 대한 그런 그 내용도 터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빠진 분 한 분도 없죠. 두 분씩 갖지 말고 한 분씩만 빠짐없이 다 가지세요. 아 참 정말 사경 이건 내 그 코치도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 이 좋은 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저 이 내용을 아는 원일성 보살님이 또 이렇게 그 법공양을 진짜 법공양을 좋은 법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걸 이제 가져가셔서 직접 쓰셔도 좋고 자녀들 손자들에게 한자 한자 하루에 뭐 많이 쓰지 말라 그래요. 한 줄만 써라 이렇게. 한 줄 이상 쓰지 마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더 쓰고 싶어서 아마 안 달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다 쓰면 이제 또 한 줄 사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력도 늘고 정신이 맑아지고 첫째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태교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태교에 이보다 더 이상 이거 하나하나 쓰면서 이 무슨 단지 알고 밑에 번역 한번 읽어서 맞춰보기도 하고 그건 다 부처님 부처님이라고 하는 또 보살님 보살님 하는 그런 그 좋은 고급 용어들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입으로 한번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제8식 저 아리아식 무몰식 없어지지 않는 우리 의식의 창고 속에 차곡차곡 그게 쌓여요.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태교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바로 자녀의 의식 속에 그게 박혀가지고 바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태어나는 거라. 이것만 하면 태어나서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한문은 더 말할 것 없이 잘하고 공부하는 원리가 의식 속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태교는 금생 교육이지만 금생의 최초 교육이지만은 우리가 다음 생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내생 교육이 되는 거야. 내생을 위한 교육이 되는 거야. 그러면 태교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거야. 이거는 또. 금생에 잘 해놓으면 뭐 다음 생에는 뭐 두 말 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참 좋은 그 복공행을 해서 고맙고 여기 또 이리 팜프렛이 하나 있는데 요건 이제 어플이에요.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 이제 가격이 3,000원인가 돼. 요걸 이제 다운 받으면은 핸드폰 들고 항상 법화경 한글로 읽어줘요. 아나운서가 잘 읽었어요. 난 이거 다운받은 지가 벌써 여러 해 됐어요. 요걸 이제 다운받고 딱 틀어놓고 자는 거야, 그만. 그러면 법화경 듣다가 잠드는 거야. 그럼 자다 깨보면 이게 계속 돌아가. 몇 시간이고 계속 돌아가. 깨보면 또 법화경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은 젊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에 담고 다니세요. 너무 좋아요. 나는 이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잠잘 때 이거 틀어놓고 자면 그럴 수 없이 좋아요. 잠자리도 편안하고. 잠자리 시끄러운 사람들은 이거 법화경 듣고 주무시면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다 있죠. 이 불법 안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렇게 무궁무진한 좋은 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그 설 지내고 선물로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줄 사리브라 아서 교여 지원 불도원을 여금 실망하고 이편 자위 이득 멸도라 할세.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사리브라 아석 교여 지원 불도 오늘 여금 실망하고 이편 자위 이득 멸도라 할세. 이거 이제 내용이 말하자면은 사리불이 당신이 그 앞에서 법문 듣고 법문을 이해한 내용을 쭉 이제 피력을 했어요. 피력하고 그것을 이제 개성으로 다 거듭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존이 그것을 정리해서 서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존의 말씀이죠. 사리불아 내가 옛날에 교여 그대에게 가르쳤다.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니 지원 불도라. 불도를 뜻으로 원하게 했다. 그 불도를 깨닫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원 불도란 말은 뜻을. 이 뜻 자는 우리 의지의 그 뜻하고 달라요. 이거는 희망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사할 때 이자 쓰잖아요. 그 마음에 그 불도를 네가 원해라. 불도를 부처님 도의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을 원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금실망이라. 그대는 지금 다 잊어버렸어. 다 까먹었어. 우리처럼. 배우면 다 까먹죠. 사리불도 마찬가지야. 사리불도 가르쳤는데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여금 실망하고. 사리불 같은 사람도 뭐 잊어버린데 뭐 우리야 뭐 좀 잊어버리면 어땠어. 편안하죠. 마음이. 그리고 이득변자위. 그리고는 나서 변자위. 곧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이르되 이득 멸도라 할세. 이미 멸도를 얻었다. 멸도는 열반입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다 보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멸할 멸자, 건을 돋자. 이미 멸도를 얻었다. 열반을 얻었다. 그래 이제 소승 아라한들,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이 제일 최종 목적입니다. 열반을 얻는 거. 그 자기 안녕을 위하는 데는 열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멸도, 열반, 해탈 뭐 이게 전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본래의 뜻은 자기가 멸도를 얻었거나 해탈을 얻었거나 열반을 얻었으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탈을 얻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 뜻이다. 그런데 대개 그 사람들은 그 소승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편안하고 딴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편안하면 됐다. 뭐, 귀찮게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할 게 뭐 있느냐. 되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제 뭐 신문에 좀 어려운 그 상황들이 이렇게 나면 그냥 현아 조금 끌끌 차고, 아유, 안 됐다. 안 됐다 몇 마디 하고 더 이상 이제 일어나서 실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유니세프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아주 불쌍한 어린아이들 모습을 계속 광고를 해가지고 그 동정하고 거기에 또 이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동참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영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저거 해야 할 텐데 저거 해야 할 텐데 그러다가 결국은 유니세프에 한 달에 10만 원씩 넣는다 내가. 결국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같이 마음 약한 사람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보고 꼼짝도 안 하지 잘. 또 불교 TV 보면은 큰 뭐 돌리라고 ARS 그거 한 통 그거 돌리라고 그렇게 해도 꼼짝도 안 한다. 또 우리같이 약한 사람은 그래 돌리자 하고 그거 볼 때 또 잊어버렸다가 또 일어나서 돌리거든. 그럼 이제 BBS 한번 하고 BTN 한번 하고 그러면 만 원이야. 아, 한 곳에 5천 원씩이니까. 그래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가도록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나만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반을 얻게 하는 게 이게 본래 부처님 말씀이라 그게 불도거든요.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쳤어. 그걸 가르쳤는데 이 소승 아라한들은 잊어버렸어. 사리불 같은 사람도 여금 실망이라 그대는 지금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아이고 나는 막 편안하다. 나는 열반 얻었다. 변자위 곧 스스로 이르기를 이득 멸도라. 이미 멸도를 얻었다. 이미 나는 열반 얻었는데 뭘 나보고 또 더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뭐 지 편안하니까 됐거든요. 지 뭐 등도 치고 배부르니까 딴 사람 생각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인간적인 보통 그런 그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쓰시겠습니다. 사리불아 우리가 실천을 못해도 이런 거 그래도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해도요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런 거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지도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익은 공덕이라 그래. 하진 않더라도 귀로 스치고 지나간 것만 해도 익은 공덕이다. 귀로 스치고 지나간 공덕이 가장 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리아 속 속에 감춰져 있다가
어느 땐가 그게 이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내가 여태 안 하고 있었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리우라 아금 우리가 오늘 받은 그 법공양 책에는 이런 거 무슨 글자 무슨 글자 나 아자 예 석자 이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한문 공부하기 너무 좋은 걸 아이들인데 아석교여 그래가지고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릴 것은 아석교여 이건 손을 쓰면서 들었어요. 화엄경 우리가 공부하는데 화엄경 사경집을 저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화엄경 사경집 80권을 무려. 그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에? 뭐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 많은 것을 하지 그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런 거 안 하고 뭐 할 거냐고. 그 지금 출판사에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80권을 그렇게 오늘 받은 그 책